1,000원짜리 분식집? 요즘 세상에 이런 혜자가 있다고? 에? 미친 말 돼? 계란 3개 1,000원이면 가만 있어봐. 30개면은 아니구나. 뼈째야 100개 고맙다. 안 먹으려고. 안 먹을 거야. 눈 안 보아? 오뎅 5개 1,000원이라고. 야 이거 오뎅 5개 1,000원이면 개당 200원인데 이거 진짜 옛날 가격이잖아. 야무지네. 저거 근데 원가는 나오냐? 뼈째 고맙다 100개. 그래요 형 화이팅. 아니 눈 모을 기분이 아니야. 그래서 그래. 월미도 오뎅 1,000원인 거 알아? 진짜 질려버리더라. 학을 땐다 학을 때 월미도 오뎅 1,000원이야. 근데 어떻게 생긴 줄 알아?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잖아. 그 한 장짜리 이렇게 반으로 접어가지고 꼬챙이 껴는 거. 안에 1,000원이야 1,000원. 근데 여긴 진짜 해자네. 눈 모을 기분 아니면 뱃살 모아줘 색독돼지야. 맛있겠다. 엘프야. 예? 저 좀 사와. 예? 사오라고 임마. 예. 내일까지 사올게요. 사와 이 새끼야! 예. 당장 사와. 나가 너 빨리. 너 집에서 나가. 저거 좀 사와 빨리. 저 가격이면 37년 어? 가격인데 저거 어디 파나요? 전화해 볼게요. 535에 뭘 사와 미친 거야. 미친 척 하는 거지. 형 국수 먹방 좀 해줘 시팔. 그럴까? 다음에 국수 좀 야무지게 먹어볼까? 랄프야 내가 대신 신고해줄게. 뭐야 이게? 누구야? 이게 뭐노? 이게 밈이야? 나 처음 보는데? 와 음악이 진심이다. 이 정도 표정이면 버추얼 유튜버 근황. 버추얼 유튜버가 지금 엄청 잘 나간다 알아? 사람이 그 캠에 있으면 이제 2D 캐릭터 스킨을 씌워가지고 눈 깜빡이면 똑같이 이렇게 싱크로에 맞게끔 움직이는 거. 지금 이게 아프리카엔 아예 없어. 근데 이 버추얼 유튜버, 버추얼 스트리머가 트위치랑 유튜버에 엄청 많아. 지금 이제 슬슬 많이 생기고 있고 이 산업이 하나의 산업이라고 해도, 그러니까 인방 문화의 어떤 하나의 산업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정말 돈을 그냥 벌고 있다고 하더라고. 합방은 못하겠네 절대. 합방을 하지. 합방을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 캐릭터
그 끌고 와갖고 둘이 이제 하는 거지 그렇게. 어 랜선 합방이라고. 그러니까 좀 그 트위치나 이런 데는 좀 약간 아기자기한 그런 맛이 있지. 우리 입장에서는 뭐? 씨발 장난하냐? 이런 거고. 이제 아프리카의 어떤 그 정서랑 트위치 정서랑 많이 다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덕질을 하는 사람들이 원래 2D 캐릭터는 어떤 스토리에 의해서만 우리가 접할 수가 있잖아. 그리고 그렇게 이제 내러티브한 어떤 그 캐릭터 이런 것들에 이제 우리가 이제 좀 몰입을 하면서 그 캐릭터에 빠가 되고 이런 게 이제 그 팬덤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는데, 이 버추얼 스트리머 유튜버 같은 경우는 즉각적으로 내 채팅에 대해서 반응을 해주니까 어 그게 굉장히 크다는 거지. 어 누나 밥 먹었어요? 응 밥 먹었어 하면서 눈 깜빡깜빡 거리는 이 캐릭터. 이 버추 유튜버가 존나 좋은 게 뭐냐면은 그게 있어요. 안 꾸며도 돼. 여캠들은 꾸미잖아. 화장하고 뭐하고 뭐하고 하는데 뭐 그렇게 되게 성능 좋은 DSLR도 필요가 없고 뒤에 방도 안 꾸며도 되고. 너도 몇 년 전에 네. 너구리 했었잖아. 그때는 저거 유행도 안 했을 때인데 몇 수 앞을 바라본 거냐 대훈아. 어 죄송합니다. 털음 죄송합니다. 안 모아. 안 모을 거야. 싫어. 안 모아. 제발 보고 싶어. 뭐 그래서 어 300개 고맙다. 이런 느낌이라고 하네. 닥치고 눈 모아 아니면 배 모아. 책도 돼지야. 싫어. 아니 왜 하필 이때 와갖고 눈 모아달래? 어, 오늘은 날이 아닌갑다 하고 쏘지 말어 그냥. 어, 내가 오늘 오프닝부터 굉장히 좀 저기압이긴 했어. 기분이 태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건 알겠지만 오죽하면 나도 이러겠냐. 눈 모으는 거 어렵지 않아. 근데 내가 오늘 진짜 어, 좀 그렇다.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그렇다. 어. 빠찌야 미안해. 대신 다음에 오면은 내가 진짜로 즐거운 마음으로 할게. 알겠지? 어. 이해해 주길 바란다. 너가 내 팬이고 그런다면은 이거 가지고 막 삐져 가지고 막 어, 막 현타하고 막 너가 이거 가지고 막 그 뭐 그런 거 느끼면은 나도 좀 불편할 것 같아. 서로 간에 말이야. 알겠지? 오빠 엊그제 이마트 에브리데이에서 왜 제 덜이 3초간 응시하셨나요? 재미없어요. 싱싱미양님. 예. 알겠지? 양해를 좀 해줘. 아. 죽었으면 좋겠다, 진짜. 아, 너무 시끄럽다. 너무한 거 아님? 맞지? 어.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이거 난리 났던데요? 그 대통령실 주변에서. 아이고 까치야 고맙다 이해해줘서.
그리고 그리고 그래요 전 10년 이게 지금 대통령실 주변에서 그 실탄 6발이 분실됐다 그래요. 아직도 못 찾았다고. 예. 큰일 난 거지 이거는. 지금부터는 MBC 단독 보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주위를 경비하는 경찰이 있습니다. 100일 경비단이라는 곳인데요. 청와대에서 근무하다가 지금은 용산 대통령 집무실을 지키고 있죠. 대통령 주변 경비를 서는 거라 근무할 때마다 권총과 실탄이 지급되는데 얼마 전에 실탄을 분실했습니다. 6발이 한꺼번에 사라졌습니다. 경비단이 일주일 넘게 수색하고 있지만 아직 못 찾았답니다. 대통령 지키는 곳에서 위험한 실탄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찾지도 못한 건 초유의 일입니다. 먼저 차현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대통령 집무실과 연결되는 용산의 옛 미군기지 13번 출입구와 흰색 제복의 경찰들이 경내에서 경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시절부터 대통령 집무실 이제 이게 101 그 100일 경비단 그러게 누가 가져갔을까? 저런 일들은 좀 관리가 허술해서는 안 될 텐데 말이야. 넘어가겠습니다. 직장생활 1년차 V에서 10년차 이 아저씨 유명한 인방강사분 아니에요? 사투리 좀 세시던데? 노량진 강사분이시라고 합니다. 일타 강사시라고 하니까 말씀을 굉장히 잘하시겠죠? 차례 연결하면 되니까 이거는 틀리면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래 어쨌든 넘어가겠습니다. 다 맞췄다 생각하겠습니다. 특히 4번을 틀리면은 빨리 때려쳐라. 틀리는데 어떡합니까? 미안하지만은 이게 자네 인생을 위한 것이다. 알겠어? 저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임마.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혹시라도 내년에 또 공짜 되면 되니까요. 공짜 꿈을 버리지 마시고 다 합격하는 그날까지 합격할 겁니다. 재수들면 또 운이 좋습니다. 시발 안 될 새끼 빨리 떠나. 차가 진다 딱딱딱해서 안 돼 빨리 떠나가라고. 강사가 볼 때 내가 전문가 아닙니까? 별로 안 되는 거 대충 파악이 됩니다. 너무 이래가지고 뭐 신경 많이 써갈 필요는 없고요. 이미 틀렸는데 어떡합니까? 이거 모르면 야 때려쳐. 틀렸는데 어떡합니까? 이 씨발 1, 2, 3, 4도 모르고 무슨 나 참 상증고금이면 연도 아까 내보니까 이건 복수증도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씨발 때려쳐라 인마. 그래 공부해가는 니는 합격 못한다. 신문을 새겨줘야건 표현이 좀 욕같지 않습니까? 주려면 이래야 하는데요. 씨발 평생 공무원이 되냐 못 되냐 이 중요한 시험하러 노량진에 왔는데 경쟁이 왜 장난이냐? 씨발 수십 대 경쟁이 뚫어야 씨발 합격할 거 아니야? 저는 보다시피 얼굴도 남들은 좀 잘생긴 나라 때가 억울하게 생겼다 일하더라고 학생들이요. 그리고 외모까지 이해가 안 된다니까. 다 씨발 외모는 세상 어느도 똑같지 않잖아. 다 존중받아야 된다고. 그 생기에 다 보유하잖아. 보유한 건 가장 귀한 거야. 씨발 인간은 원래 어느 누구도 우월하거나 열등하지 않아. 인간 그 자체로도 존중받아야 되지 평가 대상이 아니야. 현재 문제가 조금요 일부러 어렵게 내려고 했는데 나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문제 출제하시는 분이 좀 더 생각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따가 출제하면 안 되죠. 이걸 반성해야죠. 씨발 이렇게 내면 어떡합니까? 좀 듣고 있습니까? 출제하신 분? 지난 게 좀 욕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출제하시는 분은요. 변별력이 있도록 내줘야만이 공부한 사람한테 합격하고 하지 않은 사람 틀리 그저 떨어지죠. 그렇게 되는 게 시험의 의도 아닙니까? 이렇게 내면 안 되죠. 이따가 출제하면 안 되죠. 이걸 반성해야죠. 씨발 이렇게 내면 어떡합니까? 와, 이분 일타 강사신 것 같아. 왜냐면 난 뭐 솔직히 내용은 뭐 하시는 분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과목인지도 모르겠고 근데 일단 그 이 말이 탁 귀에 박힌다. 한국사 1티어야? 설민석 아저씨랑 굉장히 좀 다르네. 저 희야 마음에 든다.
와이파이 꺼졌습니다. 다 시켰어. 아, 지나갈 때까지 조용히 있어야지. 심낭현 코로 말씀 고맙다. 심낭염 코로나 백신 부작용 인정. 심낭염이 뭐야? 심낭염? 심낭염? 아, 백신 부작용이 심낭염이라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인정을 하고 192명이 보상을 받는다고. 야, 나라에서 이제 이런 걸 해주는구나. 군대에서 뭐 손 날라가고 목숨 잃고 그래도 거들떠도 안 보더니 나라가 웬일이래? 보상을 해준단다? 가슴을 찌르는 고통인 부작용이래. 너는 그런 거 없냐? 네? 넌 그런 거 없어? 백신 부작용? 없어요, 저. 너무 멀쩡합니다. 괜히만다는 생각이 드네요. 후회하고 있습니다. 백신은 안 맞는 게 맞다. 백신 때문에 2번만 2번 함. 요즘 괜찮다가 다시 또 몸이 안 좋아지고 반복이다. 나는 안 맞았어, 백신. 난 백신 1차도 안 맞았어. 지리지. 나 1차도 아예 안 맞았었어. 뻥이야. 맞았어, 사실은. 사실은 맞았어. 부럽다, 안 맞은 너네가. 기분 좀 풀어. 인마 표정에서 다 보여. 기분 뭐 안 좋거나 그런 거 없어. 나 코로나 안 걸렸어. 이건 뭐지? 계양을 토론 하이라이트. 인천 계양을이면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 후보자였는데 이제 인천으로. 우리 바로 옆 동네야, 계양이면. 계양구청. 계양. 이제 계양을 토론 하이라이트라고. 매우 아쉽다 이 생각하고요. 김포공항 이전 문제는 김포 주민뿐만 아니라 우리 계양 발전에 아주 결정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계양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있다는. 그 김포공항이 이 김포가 아니라 서울 강서구에 있죠. 예, 김포공항이 발산역 쪽에 있으니까 정확하게는 강서구에 있죠. 근데 이제 이게 뭐 계양 발전에 아주 결정적인 관련이 있다고. 계양이랑 가깝긴 해요. 예. 근데 좀 잘못 얘기하신 건 있는 것 같고. 그것처럼 김포공항을 이전해야 합니다. 충분히 이전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국내 단거리 항공편은 폐지하는 게 세계적 추세입니다.
국내 단거리 항공편을 폐지해야 되는 게 이제 세계적 추세다.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탄소 때문에 그래. 탄소. 예. 이 친환경이 아무래도 전 세계적인 어떤 관심사이죠. 아무래도 이 씨발 새끼들아! 죄송합니다. 와, 너무 시끄럽네요. 근데 진짜 오늘따라 거울 치료. 잠시만요. 미안한데 너분노 조절 장애야. 그래? 아무튼 이제 그 탄소 때문에 탄소. 탄소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 비행기가 이륙할 때, 착륙할 때 이제 그 뿜는 그 탄소 양이 굉장히 커서 그게 지구의 환경에 크나큰 영향을 끼친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탄소를 좀 줄이고자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목포에서 제주 넘어가는 거, 뭐 부산에서 서울 올라가는 거, 뭐 이런 뭐 김제 공항이냐? 김제니? 맞니? 김해? 김해. 김해에서 뭐 서울, 김해에서 인천. 이런 국내에서 그 비행기가 못 뜨게 해야 된다. 지금 그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탄소 때문이다. 근데 외국에서도 다 이제 이거를 냄새가 좀 너무 지독하다. 평소에도 안 오는데 오늘 심하네요. 나 지금 속이 좀 안 좋다. 심하다. 오늘 시다시. 정원아 필요한. 잠깐만 여기 쓰고 내가 나한테요. 아 형님 속이 좀 안 좋아. 와. 됐나? 된 것 같아. 무튼 그래서 이 탄소가 뿜는 게 이제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재명 그 개항을 후보님께서는 예 저걸 하는 거죠. 탄소를 줄이자고. 예 그죠? 그죠? 예 그래서 그런 거고 그래서 없애자라는 건데 여러분들은 동의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비행기가 1km를 이동하는 데 드는 발생하는 탄소, 고속철도가 1km 이동할 때 발생하는 탄소 비율이 얼마 되는지 혹시 아마 알기 어려울 겁니다. 20배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환경 문제 때문에 유럽에서는 국내선을 폐지하고 있고 프랑스의 사원에서는 이미 국내선 폐지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국내선은 폐지하고 지상 고속철도로 이동하자. 이게 모든 면에서 부합하기 때문이죠. 앞으로 비행기들은 이렇게 활주하지 않습니다. 수직 이착륙을 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죠. 이런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새로운 항공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 김포공항은 지금부터 이전을 준비하고 거기에 맞춰서 김포공항을 이전을 한다. 어디로? 그리고 이제 개항을 개항 구청장이 된다. 그러면 이제 강서대를 개발하고 싶다. 인천 개항, 경기 김포, 서울 강서, 강서대학교를 만들고 싶다. 이런 얘기예요. 전 세계 항공 노선 중 가장 붐비는 국내선 79,060편 김포에서 제주로 오는 전 세계적으로 와
아니 씹새끼도 진짜 씨발 오늘 왜 이러냐? 이거 일부러 저러냐? 한 명이 계속 돌아다니는 건가요? 그래? 저 새끼 저거 같은데 진짜 시청자 같은데? 예? 에이 그... 아니야 방금 못 들었어? 네? 나 방금 고개 내밀었어 하하하 이러지랑 못 봤어? 뭐 말을 하는데? 네. 저 안에 저 새끼 신고할까? 신고할 아니 한두 명이 아닌 네 명인데요? 네 대? 지나갔을 네 대 아 씹새끼들 한 번만 더 왔다 갔다 해라 진짜 신고해줄게 개새끼들아 어 또라이들 아휴 이거 영상 토대로 신고해버리면 저기 CCTV에서 바로 잡히지 이 시간대로 해가지고 하면은 나 진짜 리얼로 신고한다 이제 개새끼들 한 번만 더 해라 약간 고의성이 있다 뭘 뭘로 신고해 저거 딱 봐도 어? 저 불법 튜닝이지 어 저거 105dB 넘으면 안 돼요 신고하면은 저거 저 데시벨 측정기 갔다가 검사하면은 저거 115dB 정도 되지 않을까요? 너무 커요 저거 105dB까지인데 제가 신고한다니까 무슨 무슨 죄로 하면 또 이죽거리면서 또 빈정거리는 씨발남들은 내가 법도 모르고 내가 고소한 뭐 신고한다고 한 줄 아나 똥꾼형이다 그냥 마우라를 쳐쑤셔박아 버릴까 보다 이 병신 같은 새끼 알지도 못하면서 뭘 착하게 얘기해 먼저 나쁘게 얘기해 놓고 무슨 무슨 죄로 신고할 건데? 이러면서 끝까지 이죽거리고 있어 싸대기를 찢어버릴까 보다 마구라, 오리어 좋아. 태우이 MC 다시 넘어가고요. 오늘 태양 MC DAC. 선 넘은 일본 위안부 행사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그. 이 개새끼네요 이거 한지 보세요 이거 도쿄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조롱 행사의 모습 저번주 주말 이틀 동안 열렸는데 입장료는 1000엔이라고 경성일보 위안부 시급 큰 모집 저 연령 해석도 족같이 났네 어. 17세 이상 23살까지 위안부 월수 300엔 이상 전차 3000엔까지 가능 오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그러니까 그 비꼬는 거지 그지? 이 퍼포먼스를 펼친 남자는 일본 제1당의 당수 사쿠라이 마코토라는 새끼래요. 혐한 인사로 잘 알려진 마코토는 반한 인종주의 단체인 제트회 자이니치 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시민모임 회장을 지내기도 했다고. 요 호로 상노무 새끼 저거. 아유.
내가 근데 이거 보고 화나가지고 아 뭐 원폭마렵다 이 지랄하면은 내가 처벌받지 않니? 얘들아? 맞지? 나는 그냥 조용히 있어야 되는 거지? 그게 맞는 거 같은데? 넘어갑시다. 역시 폭탄 전문가 애정훈. 성별을 밝히지 않고 한 4인 소개팅 대참사. 아 이거 봤자네. 북한의 스마트폰. 푸른 하늘. 안드로이드 쓰네. 해상도는 1080. 북한 스마트폰이래. 사쿠라 이마코토 제 길거리에서 조선인 죽이자고 확성기로 스피치하는 놈인. 오사카 시장이 하지 말라니까 시빌 토론 열어서 몸싸움도 한 또라이. 아 그래? 걔 악질이었구만. 뭐야 쿠키런이래. 그 뭐지 그거? 그 뭐지 아 뛰면서 그거? 정글 뭐 뭐였더라? 아 템플런 템플런 그대로 따라했네. 고속 조약? 소닉이잖아. 소닉이 다람이고 테일즈가 청서. 그리고 요 놈이 이름 뭐였더라? 얘가 너구리, 발바리, 여우, 방패장수래. 다람이. 너클즈. 저작권이 없겠네.